아무것도 아닌 동작 같지만은 맨손으로도 상대를 죽일 수 있는 기술이에요. 무술 기술이에요. 그러면 태권도, 합기도, 특공 무술 그런 무술이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실제 지금 동작하는 게 살인 살상 기술을 갖고 있는 무술이에요. 나중에 목을 비틀어 가지고 죽이는 거, 죽여버리는 그런 무술이거든. 그러니까 살인 살상이에요. 동작은 어설프게 보이지만 아니에요. 맨손으로도 죽일 수 있는 무술이에요. 사람의 급소를 다 깨고 있거든요. 요 정수리, 미간, 관자놀이, 눈, 인중, 턱, 목젖, 명치, 협음, 전정관, 옆구리, 낭신고환, 그 다음에 여기 급소, 손목 급소, 손가락 급소, 그 다음에 허벅지, 종아리, 아킬레스건, 우린 급소를 다 깨고 있거든요. 목 뒤에 청부역, 뇌에서 내려가는 부위거든요. 바늘 같은 걸확 찍어가지고 죽이는 분, 칼 같은 거나 찍어가지고 청부역이거든요. 뇌에서 내려가는 요 청부역, 요거 찍으면 뒤에서 찔러 죽어버려요. 급소거든요. 천도, 신도, 똥꼬마 다 급소거든요. 사람의 그 몸의 급소는 우리가 다 깨고 있거든요. 다 깨고 있어. 워낙 빨라서 그래, 빨라서 그냥 대중대중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만 마지막에는 이게 샥 하는 거는 목을 비틀어 가지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모가지를 확 비틀어 버려 가지고. 나는 이것저것 막안 쳐요. 딱 급소만 쳐버리지. 왜 덩치가 크다고 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우리는 덩치 큰 사람들을 더 좋아해요. 왜냐면 급소가 더 잘 보이고 면적이 크다 보니까 더 공격하기가 쉬워요. 근데 덩치 큰 사람들을 뭐 100kg, 뭐 120kg, 뭐 90kg 좋아해요. 급소가 더 잘 보이고 면적이 넓으니까 더 공격하기 쉬워요. 왜 덩치 큰 놈들을, 키가 크고 덩치 큰 놈들을 더 좋아해요. 공격하기가 더 쉬워요. 몰라서 그렇지 덩치 크다고 센게 아니에요. 저같이 막 이렇게 단단하고 막 호리호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싸움꾼들이 많아요. 잘 싸우거든. 빠르게 움직이고 급소를 딱 노리고 맹수처럼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급소를 그냥 공격하거든. 왜 덩치 큰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덩치 크다 우리는 좋아해요. 나는 좋아해. 면적이 크니까 더 급소가 더 잘 보이고 공격하기가 더 쉬워. 그래 더 때려 눕히기가 좋아. 병신 만들기도 좋고 죽이기도 쉽고. 북한 그래서 덩치 큰 사람들이 또 공격하기에 더 쉬워요. 빠른 동작인데 실제로는 살인 살상 기술을 갖고 있어. 뭐 그러니까 시스테마 칼리안을 해서 크라마가 절권도 하고 신라설 응용한 살인 살상 무술이야. 원빈이가 영화 아저씨의 원빈이가 쓰던 무술이. 상대를 죽일 수 있다. 첩보부대 요원이 쓰던 무술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에 목을 비틀어가지고, 꺾어버려가지고, 그냥, 뼈를 부러뜨려버려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암살, 암살,
암살무술이기도 하고요. 지도 새도 모르게 매복하고 있다가 공격해가지고 죽여버리고 밤이나 새벽에 다 매복하고 있다가 급소 공격해가지고 목을 비틀어가지고 그냥 죽여버리는 암살무술 기술이에요.